예, 지금부터 제 17회 이영구 개인전 생명의 노래 별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전 오프닝을 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작가님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게 제가 눈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학력은 단국대학교 한국화 전공을 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를 수료를 하셨습니다. 개인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제1회 희망가라는 주제로 경인미술관 서울에서 1회 개인전을 시작을 했고 쭉 하시면서 2008년도에 제5회 제주에서 개인전을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아름다운 동행전 예술의 전당에서 제9회 개인전을 하셨고 지금 17회까지 이렇게 개인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룹전은 1992년도 제19회 일본 동경 정수전을 시작을 해서 한 40여 전 같이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1988년 전통미술 공모전 특선을 시작으로 해서 1995년 충청남도 미술대전 특선, 199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000년, 2004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등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하시는데요. 2004년도에 충남 미술대전에 심사위원을 하셨고 담원 미술대전도 심사위원을 하셨습니다. 이 이후로 많은 심사를 하셨는데 2009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2014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예술의 전당 그리고 홍익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상 작가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간단히 내빈 오신 분들 소개 몇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시면서 시 낭송가이신 이명환 시인을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성명대학교 예술대 학장을 지내신 박상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안시 미역 회장이신 변영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재 시청의 문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시는 문화관광가의 홍승준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과직과의 박경미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과장님 네,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문화 지역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재단의 정관희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천안시 국장을 맡으셨던 김수열 국장님. 아, 예, 늦게 오셨습니다. 김문환 전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한혜기 충남전 앞에 조원영 교수님.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분 소개를 드려야죠. 내무부 장관이신 김남욱 장관. 최근에 우리 따님 결혼식을 하셨는데 사돈어른 당국대학교 학생차장 겸 지금 학생 과장님 되시는 이일석 교수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요일인데 귀한 시간 드려 주셔서 문이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귀한 시간 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2000,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제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하면서 준비를 가면서 10년 동안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 시인도 마찬가지겠고 작가는 작품을 하지 않으면 농부와 농사를 안 짓는 기업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 1년 지나면서 개인전을 하지 않으면 작품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강의만 하면 아 올해는 아무것도 못했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발표를 자꾸 작업을 이제 하고 발표를 하게 되고 또 그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2003년도에서 지금까지 이제 20년이 다 됐는데 3년을 이제 개인전을 안 한 거죠. 그 중간에 3년은 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직장 나가는 것처럼 습관처럼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 다음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한 3-4kg 정도 빠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살 빼는 게 저는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한 17회 개인전을 하면서 계속 빠졌는데 늘 빠고 다시 늘어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안 빠더라고요. 조금 한 17년은 좀 적응이 되나 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이전에 이제 제가 그 데스크에다가 이번 전시 엽서하고 그 전 리플렛을 이제 한 세 개 정도 놔뒀는데요.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이제 놔뒀습니다. 근데 이번 전시는 조금 다르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희망가고 생명의 노래고 거의 같은데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 표현적인 부분들에서는 제가 이제 주제 거의 뭐 꽃을 별로 많이 안 그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도 꽃을 좋아하셔서 작년에도 4월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개인전을 했는데 한 개인전 오픈 2주 정도 앞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형국이 뭐하니? 아, 네. 뭐, 그림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꽃 구경 가자고. 어머니는 늘 그 저희가 팔순 때부터 팔순 설악산 쪽으로 대명 콘도 1박 2일 이제 형님하고 셋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안 빠지고 봄에는 꽃구경, 이제 가을에는 단풍구경. 근데 저희 어머니 형하고 이렇게 셋이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누나하고도 하고 다 동생 부부하고도 하고 이렇게 너무나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내년이 이제 구순이신데 내년 구순을 제가 이제 좀 특별히 좀 제 그림 꽃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서 나름 조금 맞불이라도 좀 보답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주제로 해서 몇 번 더 연습도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꽃을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소나무나 아니면 학 또 다른 새 약간 비구상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올해는 좀 많이 좀 화려해진 듯 저한테는 조금 덜 익숙한데 이제 어머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또 화면이 불편하지도 않더라고요. 네. 어머니한테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제가 100점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7회 개인전 때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68점으로 이제 제일 3층 정관하면서 68점으로 했는데 내년에 100점 꽃으로 한번 구순 와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그 약간 저한테는 신앙 같으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울리는 그러실 거고 그 세계에서 가장 그 마음속 깊게 간직하고 있는 단어 그러면 엄마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여튼 작은 정성으로 내년까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 중에 몇 분만 사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명환 선생님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에 들어가고 뭐 주례도 쓰고 강의 들어가서 이 마이크를 잡으면 별로 떨리질 않는데 오늘은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에 많은 다양한 경륜과 경험을 가진 미술에 관련된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 데서 이런 갑작스러운 이형복 선생님 이 귀한 전시회의 첫 번째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거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는 그 이형복 교수님과 김장옥 아내이시는 김장옥 원장님과 오랜 세교를 가진 덕으로 이형복 교수님의 전시회에 자주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는 박상돈 시장께서 여기 들리셔서 축하의 인사를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제가 그 박상돈 시장하고 형제처럼 지내다 보니까 아마 저를 일본을 그렇게 밀어놓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초대해 주신 이영국 교수의 이 그림 엽서에 보면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남녀노소 연령을 불구하고 눈가에 촉촉한 그 이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영국 교수는 아마 내년에 구순이 되시는 어머니를 향해서 전초전으로 오늘 이렇게 예쁜 전시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천에 가면 월전 장우성 선생 그 화랑이 있죠. 거기를 가면 여배 그림이라든지 그림도 잘 그리셨고 글씨도 잘 썼고 화제의 내용도 좋고 우리가 이런 모든 걸 갖춘 그림을 선별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이형국 교수가 이제 그런 선대들이 뒤를 이어서 3절로 거의 다 이제 오셨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아주 작품이 단아하고 아주 참 기품 있는 이런 작품을 우리 시민에게 전시해줘서 감사하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이나 선 하나를 생명으로 알고 그려나가는 그 힘든 고난의 미술인의 길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영국 교수의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또 박상돈 시장님이 오셔서 더 좋은 품격 있는 이런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두서없는 이야기로 떨리는 마음이라서 긴장돼서 더 좋은 얘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이 전시에 잘 오고 가시고 기대되는 내년에 그림 엽서에 보니까 백화화 100가지의 그림으로 어머니의 구순을 축하해야 되겠다 하는 작가의 이런 노트를 봤습니다. 우리 내년에 기대하고 또 내년 더 멋진 장소에서 백화화를 구경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인이시라 말씀을 짧게 이렇게 하셨어도 표현은 전부 우리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상규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훌륭하신 분들 아, 다 훌륭해서 안 하시네요.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기자입니다. 올해가 연극 배우 시작한 지가 56년째 되는 그 외길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특히 우리 이영국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 우리 연극 쪽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나드 쇼가 얘기를 했었죠. 예술을 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우리 이영국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등놈으로 이렇게 어깨 놓으니까 정말 사람 냄새 나면서 어머니의 지극한 그 애잔한 그 가슴 속에서 퍼져치는 물결 같은 잔잔한 그 애잔함이 묻어나는 그 작품을 아주 여과 없이 잘 확보해 그려내시는 훌륭한 작가시다. 라는 걸 대해서 상당히 그 천안의 고향인 저로서는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는 우리 저 유명한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사실 우리나라의 순수 기초 예술이 정부나 지원이 없이는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그분들의 그 꿈을 이상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오픈 갤러리, 하여튼 미술관 하면은 아침 10시 반에 오픈해갖고 5시 반이면 끝나요. 그러나 오픈 갤러리 개념으로 해서 밤 10시까지 만남의 장소도 되고 차도 이 좋은 작품을 옆에 두고 좋은 공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에서 사람을 만나면 마음도 많이 카타르시스 되면서 순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천안이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히 천안시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문화재단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천안이 우리 충남을 이끌어가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영국 교수님의 정신을 축하하고, 사실 우리 이영국 교수님 작품은 여기서 이상벽 선생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노직한데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것 같고 미안한 마음 정말 미안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내가 정말 우리 이영국 교수님의 그 사람 냄새, 특히 요즘 그 효과 뒷전으로 있는 우리 사회에 많은 귀감이 흠뻑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어젯지 않은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의전을 하다 보면 딱딱할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우리 박상규 학장님 제가 특사를 잘 보셨나 아니면 못 보셨나. 네, 감사의 말씀이고,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제가 간단히 뭐 하면, 제 딸도 바이올린 하는데 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질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우리 이영국 선생님한테도 제가 가끔은 우리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박상규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아한 곳에도 하면 그 사람들만 가더라고요. 이런 공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미술가나 예술가들이 배고픕니다. 굉장히 그런 배고픔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꾸준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주신 우리 미술 쪽에 계신 작가님들처럼 작가 특히 이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먼저 제일 먼저 미술 전시회니까
미술협회 우리 회장님을 먼저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양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미술협회 우리 변영환 기업 회장님 모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국 선생님의 개인전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영국 선생님은 전통적인 그 무늬문화죠. 전통적인 무늬화를 현대화시킨 작업을 직접 매진해 오셨고 그 소재도 지필묵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 지필묵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고전적인 소재다, 세부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현대화시키는데 지금까지 무리 없이 해오신 걸 알고 있고 더구나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저기 우리 말씀하셨는데 시서와 삼절이라고 그러죠. 네, 시서와 삼절을 이미 거의 완성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전시의 주제에 있어서 어머니를 위한 어떤 그런 주제로 전시를 하는 것이 흔치 않은데 구순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어떤 그런 작가 화백이심에도 말할 것도 없고 효성도 아주 지극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백화전 내년에 이제 100개의 그림을 그리신다는데 어떤 그 꽃들이 나올지 이제 기대되고요. 이번에는 진달래와 제가 보니까 동백을 그리신 것 같아요. 네, 그 진달래와 동백은 어머니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색조도 아주 서정적인 따뜻한 색으로 아주 완벽한 어떤 작품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두 건강하시고요. 내년에 백화점 좋은 전시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늦게 오신 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시죠? 예, 예. 백석대학교 대외협력 부장님이신 이재정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기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작가님께서 작품 설명을 저한테 써주셨는데, 네. 어떻게 제가 간단히 뭐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작가님이 나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미옥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작품 전체적인 컨셉이 진달래, 동백, 그리고 목단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어머니를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와 연상이 되는 그런 것을 꽃으로 담아서 화폭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에 대한 작품 설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어머니 말씀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네,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갑자기 생방송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림에 대해서 혹시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전에 혹시 이제 질문 준비를 하시는 중에 진달래하고 동백은 제가 어렸을 때 진달래는 거기 그 엽서에 제가 뒤에 적었는데 그 되게 어려운 그 시골 생활에서도 그 문창호 봄에 따뜻한 날 문창호를 붙일 때 그 진달래를 미리 책갈피에다 이렇게 눌러서 또 쑥도 미리 눌러서 며칠 뭐 한 달 전에 뭐 이렇게 해놔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문고리 잡는 곳 그 부분에다 한 손바닥 두 개만큼의 그 창호지 한지를 이렇게 예쁘게 오려가지고 거기다 이중으로 덧붙이면 예쁜 새 창호가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거 끝나고 우리에다가 이렇게 쑥, 그 다음에 찔레꽃, 하얀 찔레꽃, 그 다음에 진달래 이런 부분들을 그 화장 붙여서 좀 붙여서 먹는 거, 되게 범축제 같은 느낌이었고요. 동백은 제가 우리 집 뒤뜰에 큰 동백나무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그네를 매서 그네 타고 물고,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그 대나무 아주 잔가지 마디를 잘라서 그 꽃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고 입으로 이렇게 쭉 빨아보고 그냥 그 아주 달콤한 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백 위에 올라가서 제가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아서, 예. 그래서 제가 동백을 소재로 하고, 예. 목단은 또 어머니 좋아하시고 집에 이렇게 목단 꽃이 있어서 예. 이렇게 세 가지 소재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혹시 예. 그림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 자꾸 새를 한 마리 그리냐, 두 마리 그리지. 예. 한 마리 외롭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자연도 마찬가지로 진달래든 새가 한 마리여도 진달래, 소나무 이런 것들 다 친구고 다 벗인데,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세 마리가 꼭 아니 두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 짝을 맞춰야 되는 거, 이런 것은 그러니까 종끼리 꼭 짝을 맞춰야 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림 많은 사람들은 약간 혼자는 이제 사유의 개념, 우리가 인간 그러면요, 인간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길에서 사람 인자지 않습니까? 근데 인자만 생각하시고 사이간자는 생각을 잘 안 하시고, 사이간자는 좀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이 필요합니다. 사람하고 사람 간의 간격이 없으면 정말 많이 싸워요. 네. 부부끼리 많이 싸우죠. 옆집 사람보다 부부끼리 훨씬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너무 그런 어떤 적절한 간격, 이게 이제 사이간자인데, 그 사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간, 나만의 공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보면은 굉장히 항상 그 너무너무 좋은 거, 그냥 일상이 전부 다 축복인데, 특별한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생일 잊어먹어도 제 생일 잘 기억도 잘 안 하고요. 그냥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다, 매일매일이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기억 못했다 그래서 별로 서운하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이 생일이고 매일이 축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림에 대해서 다른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30분 안에 끝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40분 정도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의 어떤 이상, 그거와 우리가 보는 관객의 이상,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작품 중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작품이 좋아서 먼저 구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뭐 각자 좋은 그림이 있으시면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자기가 평생 행복을 느껴야 되겠다 하시면 빨간 딱지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고 짧고 그런 시간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지금 다과는 요 자리하고요, 그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옥상으로 다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감상하시는 분 감상하시고 옥상에 가셔서 같이 자연과 더불어서 다발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미술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